요즘 코디는 믹스매치가 유행한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믹스 매치. 이렇게 위에 체육복을 입으면 밑에 이제 슬랙스를 입고 네, 이런 식으로 아, 그런 많이 식으로 한다더라고요. 믹스 네, 매치. 네, 청바지를 입고 미스 매치 아니고요, 그거는. 네, 믹스 매치 맞습니까? 예, 네, 그냥 알겠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위에 저거 이제 뭐냐 슈트를 입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후드 입고 밑에 네, 슬랙스 입고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더라고요. 네, 아까 되게 명치가 이쁘더라고요. 슬랙스 기지바지라고 하는 거 보거든요. 야! 네, 아, 그런 느낌. 네, 믹스 매치. 네, 저 청바지를 몇년 동안 안 입었어요. 네네네. 왜안 그러니까 입으신 거예요? 불편해서 안 입은 건가요? 처음에는 그 뭐랄까 약간 단정해 보이기 위해서 슬랙스 입기 시작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청바지는 약간 끼잖아요. 네. 끼기도 끼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 그한몇년 동안 안 입다 보면 나이가 좀 있으니까 좀 어린 친구들 더 많이 입게 되는 거를 보게 되니까 네네네. 네네. 잘안 선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청바지를. 네. 근데 네네. 지금 이제 막상 또 입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금방 또 네네네, 편해진 거죠? 네, 좋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그 여름에는 못 입겠어요. 아, 여름에는 네, 그래요. 못 네. 입겠어요. 여름에는 진짜 마음 같아서 바지를 안 입고 싶은데 내가 그럼 잡혀가고요. 사회에 귀속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바지 입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청바지는 안 돼. 힘들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요즘에 믹스매치가 되게 유행한다고 하던데 그렇군요. 그 뭐냐 저 아는 동생 같은 경우에 어쿠스틱을 들고 그 이펙터를 일렉 이펙터를 쓰더라고요. 아, 그런 식의 믹스매치. 음악적으로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수 네. 있겠네요. 네. 근데 소리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워낙에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맞아요. 세대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거기에 자기가 적절한 의미 부여를 할수 있는 명분만 있다면 사실 맞아요. 뭘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믹스 매치와 미스 매치가 진짜 종이 한장 차이인데 그게 바로 명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자기가 확고한 왜 이유,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확고한 이유만 있다면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다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 이번 앨범에도 있어요. 이 음원 나오면 안 되는 음인데 일부러 넣었어. 아, 그런 거. 알죠? 네네네네. 일부러 넣었어. 그런 거 그런 거. 있죠. 이유가 있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실 명호 씨랑 저랑 얘기했던 것 중에 그 화성학에 대한 이야기도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론적으로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하려면 할수할수 있어요. 있는 그런 맞아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진짜 억지가 되지 않도록 항상 그 들었을 때 그렇죠. 인정되는. 네. 믹스 매치와 미스 매치의 그 종이 한장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명분을 통해서 채워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뭐 진짜 이게 뭐막 이렇게 진짜 뭐 너무 황당하게 그렇게 입어도 이게 뭔가 어떤 그 패션 전문가들이 뭐 TV에서 나왔을 때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막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런 시도들이 있어야지 그 다음 트렌드들이 또 맞아요. 생겨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저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양말 이까지 올려서 신는 네네. 거 저희는 안 했잖아요. 그게 촌스럽다고 하다가 또 이제는 그렇죠. 또 다시 이까지 또 올렸다가. 올리고 네.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뭐 맞아요. 돌고 도는 거기도 합니다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믹스 매치. 네, 여러분들도 음악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믹스 매치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그의 T90PE 52만 3천원 중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오늘 4개 중에서는 제일 비싼 제일 비싼 모델입니다. 네, 103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바디가 팔러예요, 팔러. 팔러 팔러. 아주 길쭉하고 컴팩트한 그런 특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올카야네요. 트로피칼 카야 탑 바디 넥다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에 인도네시안 로즈우드 그리고 다이캐스트 새틴 블랙 헤드머신에 43mm 가지고 있고요. 블랙 그라파이트 새들 그리고 20프렛 650mm 스케일 길이 스튜디오 라그 플러스 시스템. 이게 약간 조금 달라요. 지금까지는 다이렉트 라그 시스템이었는데 스튜디오 라그 플러스 시스템 한 단계 픽업이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신체 검사를 해 보는데 명음 씨가 지금 여기서 이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치면 최초인 거죠? 그렇죠. 무승 최초죠, 무승. 밑에. 네. 어메. 네. 1676. 오, 무거워. 무거워요? 라고 느껴지는데. 그렇군요. 라고 느껴지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저 이제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아, 큰일 났네. 지금 1승이라도 하셔야지 그래도 자.
두 배씩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맞아요. 네. 지금 1승을 해야지. 네, 지금 그렇죠. 절반으로 일단 줄이고 지금 이미 지금 8배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두 배는 치명적이죠 지금. 네, 무게 몇 대 몇? 1, 2, 5. 네. 8로인데 진짜 상당히 무거워요. 아하, 축하드립니다. 1승 하셨습니다. 웃지마 거네. 정말 안도하는 웃음이었어. 네. 아, 진짜 웃긴다. 이렇게 네, 소소하게 8배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2.10이요 상당히 무거웠어요. 다행입니다. 네. 10이었죠. 네, 2.10. 제 1. 아니 제가 그렇게 썼다가 네. 무겁다고 해서 2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 근데 퍼펙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는 의미 없어요. 네, 전혀 변화가 네, 없고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우리 김길도르님이 명함씨 뒤에 퍼펙트 개수 하나 올려주시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소하게 8배로 마무리. 미안해. 야,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네, T90P 이 모델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접점이 빈티지한 어때요? 프랑스 그 락의 감성이 있는데 빈티지한 느낌이 약간 추가되고 팔러 팔러라서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그런 흑백 영화 막 라비앙 로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프랑스 있잖아요. 진짜 샹송 나올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이 맞아. 사운드가 아. 우리가 어디서 들었냐면은 깁슨 에피폰 유란 말이죠. 여기 맞아. 근데 여기에 그 몽글몽글하고 보들보들한 프랑스 감성도 녹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네. 그러네요. 네. 맞는 말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식업 사운드도 또 기대 및 걱정이 되네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빈티지하고 약간 깡통 소리 나고 맞아요. 그리고 미들로우도 많고 맞아요. 네. 뭐 근데 이게 이 미들은 저는 안 나쁜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냥 맞죠? 이거 완전 딱 정체성 있는 그냥 빈티지 미들 네. 딱 그거예요. 맞아요. 하기에는 다소 이제 좀 맞아요. 네, 정체성이 좀 강한 느낌이 좀 강한 있어요. 느낌. 네. 팔러라서 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그 밸런스라던가 사운드적인 부분은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네, 뭐랄까 확고한 자기 영역에서는 네, 그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있어요. 뭐 그런 그게 뭐랄까 독특해서 그렇지 애매하진 않아요. 맞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비욘드 스타 들으겠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잘 어울릴 거예요. 아마.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자면은 그 원래 이 원곡이 나일론으로 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일론과 되게 밝은 어쿠스틱 기타의 그 중간 그 단계 네.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저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국적인 느낌과 또 우주적인 느낌의 네. 그렇죠. 또 그 어딘가에 그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독특합니다. 독특한 사운드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 스트로크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좀 시원시원하고 레인지가 넓은 네, 가요적인 사운드를 내고 싶으시다면 이거 쓰시면은 네, 굉장히 네.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레인지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뭐 어떤 엄청나게 소박한 편성에서 그러니까 뭐 기타가 양쪽에서 보컬을 감싸주고 보컬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보컬 요만한 거 뭐 또 기타 요만한 거 막 드럼 되게 투박한 거 툭툭툭 이런 느낌이 그냥 여기 언저리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운드요. 네, 빈티지한 편곡이라고 길거리에서 들릴 것 같은 그러니까 네. 진짜 프랑스 길거리에서 들릴 것 같은 네네네. 사운드가 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업 슈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프랑스 거리의 악사라고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거리의 악사. 낮은 범용성, 높은 매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인트로 했던 것처럼 범용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저 당위성이 생기면 그것 또한 범용이 될 수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역시 명분이죠. 그러시던가. 네. 한번 그러든가 뭐 이걸로 범용하든가. 네. 네. 52만 3천원이라는 가격대가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0, 7.5. 네. 우리 얘기한 것 같이 둘이 얘기한 이렇게. 기조대로 나왔네요. 네, 그렇게 딱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명음 씨는 조금 더 이제 매력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셨고요. 네, 포커스 네 저는 이제 가성비 쪽에 약간 더 포커스를 한번 맞춰 봤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매력 있고 개성 있는 기타. 특이하지만 애매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T90PE 모델 보셨고요. 오늘 라그 4개 시리즈들 다들 뭐 자기만의 세계관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들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독특한 그 나라의 어떤 감성을 대변하는 브랜드들이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스페인 뭐도 했었고, 맞아요. 네, 이제 프랑스도 했었고, 그 뭔가 아예 뭐 다른 막 불가리아 기타 말인 거 있잖아요. 들어보고 싶지 않나요, 뭔가 약간 스위스 기타.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네. 유럽 에서도 네. 그 아일랜드라던가 뭐 이렇게 영국이라던가 이쪽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 걸로 한번 그쪽에서 만 생산하는 네. 네. 그렇죠. 아예 분명 막 노르웨이 기타 막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독특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여러분들에게 뭐 재미나게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나라의 감성을 대변하는 기타들이 또 앞으로 계속 들어올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프랑스 감성 흠뻑 느끼면서 라가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와 네, 더 치열한 무게대전으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맛있는 거 드시죠. 분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